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HG Leo NPD입니다. 빌드 다이버즈 시리즈의 HG 프라모델이고 기본 Leo 러너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NPD용 러너가 또 있어서 지금 완성 상태에서는 밝은 회색 부분이 NPD용 신규 러너입니다. 그리고 백팩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고 본체하고 부속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되어 있는 리오 NPD하고 중복 러너 때문에 리오의 상체하고 머리가 그대로 하나 생깁니다. 어깨 관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바꾸어 끼우면 컬러 베리에이션 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어깨 장갑도 있고 빔 사벨 두 자루, 사벨의 자루는 실드 안쪽에 끼울 수 있습니다. 사벨이 두 자루 들어있어서 이렇게 끼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깨장갑, 가느다란 어깨장갑, 그리고 각이 진 형태로 쑥 들어간 이런 어깨장갑. 지금은 오른쪽 어깨에 장비하고 있죠.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실드를 장비할 때는 그 어깨장갑을 빼고 이 구멍에 이 실드에 연결되어 있는 어깨장갑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실드를 별도로 팔에 장비할 수는 없어요. 손에 쥐어줄 수는 있겠지만 팔목에 끼우는 조인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분할되어 있지만 색상이 나누어져 있기도 한 심플한 안에서는 괜찮게 만들어진 실드였습니다. 그리고 헤드 파츠가 리오 NPD용으로만 4개 들어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끼워 놓았었던 걸 뽑아왔고요. 이쪽은 마그아낙하고 닮았죠. 그런 헤드도 있고 노멀 리오 헤드도 하나 들어있으니까 총 5개의 머리가 들어있는 키트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리오도 그렇지만 NPD 리오의 머리에도 전부 눈에 클리어 파츠 센서 커버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따르면 그 위에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깝죠. 그래서 안 붙였습니다. 클리어 상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 키트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 무장 자체의 어떤 활용도를 느끼지 않는 경우라면 리오 NPD판으로 이렇게 원작과는 좀 다르지만 멋있는 그리고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플레이 밸류가 높은 이 리오 NPD를 저는 추천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쪽 리오 NPD용의 백팩 같은 경우 백팩 노즐이 볼 조인트로 가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커버를 떼면 커스텀용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여러가지 무장이나 뭐 옵션을 끼울 수 있고 측면에도 구멍이 있고 오리지널 리오 같은 경우에는 등에 커넥터가 이거밖에 없죠. 낙하산 같은 것들을 장비할 수 있는 그런 구멍입니다. 간단한 가동성을 보면 어깨 장갑이 결합 구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어깨는 볼 조인트로 본체에 접속을 하고 그것 자체가 축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고 인출되는 기믹이 있고요. 리오의 오리지널 헤드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안 됩니다. 이대로 고정인 상태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같은 부분은 볼 조인트로 분할이 되어 있고 스커트는 프론트 스커트가 가동을 하고요. 개별 가동되게 중간을 자를 수 있게 되는 볼 형식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볼 조인트이긴 한데 리어 스커트와 간섭이 심해서 거의 안 움직입니다. 리어 스커트는 안 움직이고 부스터가 달려있는 특징적인 디자인이고 저 부스터 안쪽에 디테일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꽤 멋있죠? 베이스를 연결하는 구멍 들어있고 앞쪽에도 똑같은 디테일을 가진 노즐이 달려있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비틀 수 있는 고관절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30mm하고 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옆으로는 이 정도. 무릎은 이중관절. 그런데 무릎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발목 앵클 가드는 볼 조인트로 접속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약합니다.
어느샌가 빠져서 덜렁거리고 있는 약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의 연결도 볼륨이 들어가고 있고 발은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접지에서 발바닥을 완전히 맞추려고 하면 이 부분에 앵클가드가 튀어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105mm 머신건이 있어서 105mm예요. 2세대 전차 같은 구경을 쓰고 있습니다. 105mm 머신건 같은 경우에는 탄창이 분리되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이렇게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쥐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머신건을 쏘는 연출이 애니메이션에서 좀 돋보이긴 했는데 이 키트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좀 빠듯한 느낌이 있어요. 역시 머리 가동이 안 되는 게 큰 약점 같습니다. 뭐 리오 MPD 키트에서 리오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걸 리오를 구입하려고 구입한 거니까요. 저가형 양산기 키트라고 생각하면 재밌는 수준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보면 주인공들이 대단히 여러 번 타잖아요. 그 정도까지 푸쉬를 해주는 양산기인데도 막 그렇게 효과가 발휘된 정도의 인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심플하게 생긴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쿠보다도 심플하게 생겼으니까 자쿠1하고 같이 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 구식 디자인의 기차입니다. 만약에 암으로가 양산기 짐이라든지 거기에 윙건담에서 윙건담 주인공들이 리오 탄 만큼 탔으면 아마 짐은 퍼펙트 그레이드가 나왔을 겁니다. 이미.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일반 양산기에 타고 출격을 해서 활약하면 그 원래 주인공이 기체빨이 아니라 실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로 그렇게 멋있게 연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키라가 양산기는 아니지만 스트라이크 타고서 시드 데스티니에서 물론 파괴되긴 했지만 스트라이크로 분전한다든지 아니면 창궁의 파프너에서 그노시스 모델을 타고 마카베 카즈키가 활약하는 장면이라든지 저는 그 연출 때문에 그노시스 모델 프라모델이 가지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리오도 약간은 그런 요소가 있는 기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오 버전은 모르겠지만 리오 NPD 같은 경우에는 설정 신장이 16.2m로 되어 있어요. 건담보다 머리 한 개 정도 작다고 볼 수 있겠죠. 프라모델에서도 반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오 NPD는 논플레이어 다이버의 약자라고 되어 있네요. NPC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를 다이버라고 부르니까 논플레이어 다이버로 NPD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